되잖아. 하나 나오면 세계가 멸망하거든요. 에? 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육면체 용사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스타트. 요시. 어? 주인공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제 이름을 아무래도 써볼까요? 아, 영어로밖에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로시라고 할게요. 어,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쭈꾸루 게임? 왕, 마왕 볼레스햄. 파악했다. 기다리거라, 용사 도로시여. 그대에게 줄 것이 있도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주사위를 손에 넣었다. 그 주사위를 굴리면 나온 눈의 수만큼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다만 1이 나오면 세계가 멸망하니 잘 생각해서 사용하거라. 1이 나오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자, 가거라 용사 도로시여. 리리티아 공주가 마왕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왕을 처치하기 위해선 빛의 금옥이 필요하다던가. 마왕을 처치하고 공주를 구하러 가는 그런 게임인가 봅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가보자. 어, 얘네하고 싸워야 되는 건가? 빛의 금옥을 빼앗으러 온 녀석이었나? ESC로 주사위? 하나만 안 나오면 되잖아. 하나 나오면 세계가 멸망하거든요. 에? 이렇게 세계는 멸망했... 요시! 왜 1이 나오지 왜? 잠깐만. 자, 다시 가라! 헛! 아,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되는 거구나. 온갖 꿈을 모으고 싶다구! 헛! 이렇게 세계는... 요시! 아니, 1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면 어떡하냐고. 야, 6분의 1의 확률인데. 야, 진짜 덤벼라! 나이스! 내 녀석, 마왕님 아래로 와라. 와, 방금 큰일 날 뻔했어. 1 나오면 죽는 거야, 1 나오면 망하는 거야. 나이스. 우엉, 리리티아님의 하늘색 큐티클 머리카락을 킁킁하고 싶어. 우엉. 와, 야, 변태 아니야. 죽어라! 여기가 바로 빛의 금옥이 있는 곳인가? 사천왕 이토햄, 내 녀석이 용사 도로시구나. 나는 마왕님의 측근 이토햄. 빛의 금옥은 내 목숨을 걸고서 지키겠다. 그럼 여기서 세이브할게요. 또 1 나올 것 같아. 어, 나이스. 어, 뭐야, 안 죽어? 와, 센데. 그 추사위와 함께 가루로 만들어주마. 쫏! 싫어! 죽었습니다. 사천왕이 굉장히 약한데? 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손에 넣을 거를. 자, 세이브했고요. 나갑시다. 자, 또 털어먹을 것이 있나? 없으면 그냥 냅두고. 어이, 팬티를 내놔. 남의 쾌쾌한 냄새 나는 팬티를 왜 이렇게 궁금해? 변태 같은 게. 자, 여기도 있구만. 하! 인간이다! 어, 1이 잘 안 나오는 건데. 아까는 왜 시작하자마자 1이 나왔지? 그죠? 자, 빛의 금옥을 얻었으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그냥 가지고 마왕한테 또 가야 되는 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걸 것 같은데? 아, 아니 용사님, 빛의 금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지나가세요. 이 앞이 마왕성입니다. 빛의 금옥이 있으니 문을 순순히 열어주는 건가? 가봅시다. 아리따운 미소녀 공주가 갇혀있는 바로 그 성. 마왕을 잡으러 간다. 빛의 금옥이 빛나기 시작했다. 혀뾰로롱. 빛의 금옥은 부서졌다. 세이브. 아니, 바로 있네. 사천왕 스모크햄. 왓군, 용사 도로시. 내 이름은 흑마법사 스모크햄. 위대한 나의 마법에 불타버리거라. 간다! 아, 쎄. 어, 뭐야, 안 죽어? 나의 주문을 받아라. 어디보자, 매도매! 과연! 와, 나 진짜 육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사천왕 아브라함. 스모크햄이 당했나 보구만. 계속은 사천왕 중에서도 최약체. 인간 따위에게 당하다니 마족의 수치로구만. 야, 아까 1 나온 건 뭐야? 계속 1 안 나오는데. 이 몸이야말로 최강이라는 걸 알려주도록 하지. 자, 사천왕 죽었고요. 아니, 사천왕 하나 둘 셋 없애지 않았나? 왜 사천왕이 안 보이지? 하나는 어디? 설마 얘인가? 마왕 볼레스엔 HP 25. 결국 여기까지 온 건가? 뜨헐! 마왕 볼레스엠, 널 쓰러뜨리고 리리티아 공주를 되찾겠다. 내 녀석의 소행을 잇고 정의 행생가. 그렇다면 듣거라 용사여, 넌 그 주사위를 몇 번 사용했는가? 죽어라!
그 주사위로 얼마나 많은 동포를 죽여왔지? 주사위에 마물에 홀려버린 넌 이제 살생에 대한 감정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터. 그래, 지금 쓰러지는 건 네 녀석이다. 용사, 아니 어리석은 도로시, 이 몸의 힘에 짓밟혀 영원히 지옥을 맛보거라. 야! 그럴 수가. 힘이 주사위 안 돼요. 이걸로 주사위는 던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틀렸다는 건가? 오, 죽었어요 저. 자, 죽배를 들고라. 이제 우리의 마족 시대가 온 것을. 엔딩 두 번째. 던질 수 없는 주사위. 와, 이거 멀티 엔딩이었네. 요시. 4하고 5 남은 데. 4! 아. 제발 6. 야, 1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진짜. 아, 2 안 되는데. 아. 아, 그 야, 이번엔 죽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공주를 구하고 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날 믿어. 요시. 지금부터죠. 오케이. 16. 하라! 나이스. 5랑 3 남은 끝이다. 오케이. 3만 나오는데. 3, 4, 5, 6만 나오면 된다. 야! 잠꼬대는 자고 나서 말해라.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운 리리티아 공주는 이 안쪽인가? 안쪽? 오! 공주! 공주다! 당신은 도로시님? 이웃나라의 기사로 계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마왕을 쓰러뜨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뭐야, 주사위 왜 굴려? 오, 뭐야 공주 때렸어! 아, 도로시님! 지금이야말로 꿈을 이룰 때다. 사랑하는 공주여, 나는 그대를 죽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그대를 구하고 그대를 죽이기 위해서 용사가 되었지. 그럴 수가?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지. 그대의 그 눈과 같은 하얀 피부를 마구 베어버리고 싶다고 말이지. 어? 용사가 미쳤네 완전히. 어? 당신은 망가졌다고? 사랑이란 그런 것이야. 사랑한다 나의 사랑스러운 리리티아! 착! 와, 엔딩 4. 엽기적인 그녀. 요시! 같이 돌아가지, 리리티아 공주. 계속 꿈꾸고 있었어요. 저를 구해줄 분이 나타나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도로시님이면 좋겠다고. 이건 꿈이 아니겠죠? 전 정말로 행복해요. 어? 무너진다! 이제 성이 무너질 것 같군. 가도록 하지, 리리티아 공주. 네, 도로시님. 가자. 우와, 돌아왔어요. 오, 용사여, 잘 돌아왔도다. 자, 짐의 공주를 이쪽으로. 도로시님. 그럼 용사, 뒷일은 알고 있겠지? 네. 어? 주사위? 아! 무슨 일이에요?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는 제일 위험하다. 용사는 재물이 될 숙명인 것이다. 아, 와, 갔다 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아, 그래, 왕가의 약속이었어. 그래도 나는 공주를, 리리테아를 구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 건 싫어요. 주사위로 여러 가지를 쓰러뜨려왔다. 마지막엔 내 자신 차례다. 안돼! 용사 도로시, 그대의 모습은 후세 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팡파레 소리가 울릴 때 용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후 용사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엔딩 다섯 번째, 재물용사. 와, 불쌍하다. 이게 뭐야? 요시! 강아지 죽였는데! 사천왕 로스엠! 아, 사천왕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네. 쟤 들킨 건가? 빛의 금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죽어라! 아방가르드! 죽었어. 와, 어서오세요. 여긴 도구 가게입니다요. 아아, 일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어? 이 가지고는 안 죽는다 이건가? 약초가 팔리골드! 자, 다음 내려가야겠다. 여기 어? 애를 죽인다고? 여긴 토일리성 마을이야. 미안하다 꼬마야, 내가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금방 죽이시리! 아, 죽었어. 어서오세요.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야 이게. 자,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개꿍! 개꿍! 개굴개굴! 당신은 정말 금방 취한다니까. 하지만 그런 분분도 정말 좋아해. 오케이, 미소녀는 제가 구했습니다. 갈빛 파운데이션. 무슨 대화야 이건. 여기 있는 거 다 죽이지 않았어? 그죠? 다 죽였는데. 그러면 반역을 일으킬 차례인가? 미안합니다. 할라! 골든 룰 브릿지! 죽으세요! 어? 안 죽네? 히엣! 갔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가? 넌 이제 내 밥이다! 난 이제 주사위! 아! 요시! 아, 뭐야? 일이 왜 나와요? 아, 그만! 진짜 좋은 말했지. 좋게 좋게 가자. 에? 마왕씨 좋게 좋게 갑시다. 세이브. 공주를 이 상태에서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야. 여시. 어떻게 일이 나와? 어, 진짜 짜증나네. 죽어라! 당신은 마지막이야, 리리티아 공주! 이걸로 마왕도 백성들도 없어졌다. 주사위를 던져서 만난 피가 쾌감을 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젠 멈출 수 없어. 좀 더 사람들을 배고배워서 세계를 아름답고 붉게 물들게 해주마. 수년 후 한 명의 용사에게 주사위가 맡겨졌다. 마왕 아르티를 쓰러뜨리기 위해. 아! 아르티는 맨 처음에 이름 정할 때 나왔던 그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왕 엔딩이었네요. 요시! 하나 방법이 더 있죠. 모두를 다 죽이고 리리티아 공주를 데리고 왕 앞에 가본다면? 성이 무너질 것 같구만. 빨리 가도록 하자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바마마가 안 계셔요? 내가 없앴지. 그럴 수가! 왕뿐만이 아닌 마물도 병사도 마을에 있는 자도 모두 말이야. 도로시님! 방해하는 녀석들은 이제 없다. 우리는 신분을 신경 쓸 것 없이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런 건 잘못이었어요. 틀리지 않았어. 이것이 가장 올바른 우리들의 해답이지.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건 아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들의 적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말대꾸하는 아이에겐 벌이 필요하겠지? 그래, 그러면 돼. 넌 단지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다, 릴티아. 엔딩 여섯 번째, 주사위 히어로. 와, 완전 얀데레 아니야, 저거? 요시! 왕만 죽여볼까?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야! 됐어. 어? 왕을 없애도 옆에 있는 병사들이 다 사라지네요. 안 계셔요? 내가 없앴지. 어, 똑같아. 여기까지. 아! 오, 다르다.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는 왕의 재물로 희생되어야만 한다. 희생이라고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겐 용사는 마왕 다음으로 위험한 존재니까. 그걸 알면서도 용사가 된 건가요? 왕과 약속했어. 공주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런데 마음속으로 빌었다. 죽고 싶지 않아. 공주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왕이 없다면 혹시 나는
정신을 차리니 이 꼴이다. 정말이지 어리석다. 공주의 표정을 보고 겨우 깨달았어. 용서해줄 리가 없지. 역시 용사는 없어졌어야 했었어. 정신 차리세요. 리리티아 공주, 날 죽여줘.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어리석은 인간이다. 화형, 책형, 사지 찍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어. 싫어요. 리리티아! 싫어요! 그만두세요. 이 이상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그 행위는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디 살아남아서 갚아주세요. 난 살인기다. 기사 용사 살인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야, 와, 일러스트 나옴.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리리티아, 미안하다. 리리티아,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엔딩 1번, 육면체의 용사. 와... 진엔딩이죠. 저게 바로 진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시! 네, 여러분들, 오늘 했던 게임 육면체 용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게임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